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만나는 거는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.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. 그쵸? 기본적인 거안 하고 지금 요령만 피우는 거잖아요. 안녕하세요. 선한부자 오가닉입니다. 자,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것 같은데. 일단 수익은 있나요? 유입량은 늘긴 했는데. 네. 그렇다면 수익은 아직 나진 않고. 나지 않나요? 아직 그 유입량이 문제인 것 같아요. 유입량을 늘려야 되는데. 유입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, 클릭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죠. 그럼 수익이 얼마나 쌓였는지, 얼마나 쌓였나요? 2달러밖에.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만나는 거는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.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. 이거 그 생각도 했죠. 아, 키워드를 잘못 잡았다. 사람들이 많이 검색 안 하나. 자동차라는 파일은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. 글은 다 써봤나요? 아, 글은 아직 그냥 외부 링크를 지금 어떻게 달아야 되나 그거를. 글을 좀 더 채워야 돼요. 있는 거 안에서 요령 피우려고 하니까는, 그쵸? 기본적인 거 안 하고 지금 요령만 피우는 거잖아요. 기본적인 글을 쓰고 포스팅을 해가면서 이런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, 기본적인 원래 해야 될걸 안 하고 지금, 그러니까 학교로 따지면은 학교 안 가고 학원만 다니는 걸. 그래서 기본적인 게 받쳐지면서 이 테스트가 돼야 되거든요.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잘 하면서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, 한쪽에만 몰빵하면은 지금 공격력에만 몰빵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. 근데 방어력이 떨어져 있어.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푹푹 찌르기만 해도 이제 쓰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. 근데 SEO로 해서 이렇게 상담 요청을 시키면서 글 쓰는 작업들 하는 거는 방어력도 높이는 거고, 거기에서 테스트를 하는 건 이제 공격력을 높이는 거니까 두 가지를 잘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죠. 기본적인 걸 해야 돼요. 결국 그렇게 제가 깨달은 거는, 그래서 오가닉이라는 게 뭔지, 기초에 충실하자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. 이게 뭔가 기초적인 것부터 하면서 다음 단계에 가야 되는데, 그거 안 하고 요령만 피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래 못 가게 되더라고요. 주변만 봐도 그랬고, 처음에 같이 했던 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지금 안 계신 분들도 좀 있거든요.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이제 또 찾아보고 또 저도 봤는데, 다들 하는 말이 이제 일기 쓰듯이 하나씩 쓰는데 그래봤자 답 없다. 뭐 이런 말도 많이 있더라고요. 뭐가 어떻게 다를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거기까지 가긴 했는데, 여기서 중요한 일기 쓰듯이라고 해요. 네, 그 일기 쓰듯이 쓰지 말라고? 뭐 어떡하라는 거지? 일기 쓰듯이 약간 습관적으로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쓰는 거예요. 이런 테스트 하면서 이제 그걸 토대로 계속 글을 쓰고 해야 되는. 글을 안 쓰니까. 글 안 쓴 지 얼마나 됐어요? 1-2주 됐을 거예요. 막 수정하고 뭐 그런 것만 있어가지고. 그냥 새로운 뭔가 안 하는 거죠. 중고차 구매 팁? 상당히 올라와 있더라고요. 아 됐다. 일단 이건 하나 됐다. 다른 거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. 그 구매 팁을 막 퍼치고서 이렇게 막 계속, 네, 이건 됐다. 이거를 해봐야겠다. 하나 잘 된 거 가지고 거기에만 몰입되면 또 안 되는 거니까. 네, 그렇죠. 요새 핫한 게 뭐가 있을까? 우리나라는 정치 얘기가 엄청 많아요. 차라리 이걸 한번 번드려 볼걸 그랬나 막 이 생각도 들었고. 정치는 위험해요. 정치 글 쓰면 바로 잘리거든요. 차라리 그냥 상업적인 게 나아요. 정치적인 거, 종교적인 거, 약간 인종적인 거, 그런 거 쓰면은 애드센스 정책상으로도 걸릴 수도 있고, 다음이나 포털 사이트 상에서도 위험하기 때문에. 그래서 문제점을 좀 알 것 같아요. 뭐요? 제브님의 이 개선하면 좋을 점, 공통적인 특징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. 그러니까 기존의 것 계속 안 하고 유입에만 지금 너무 신경을 쓰고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글도 안 쓰고 유입에만 너무 신경 쓰고 있다. 이 새로운 유입처를 계속 찾는 거는 아주 좋아요. 아주 좋은데 뼈대 없이 근육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지금. 최근에 철이치님이 예전에 인터뷰한 영상 있잖아요. 네. 그 철이치님이 특강도 해주셨는데 특강에서 한 말이 있었어요. 예, 글 100개 쓰신 분이 있으세요. 손들라고. 그래서 100개도 안 써봤으면 말하지 말라고. 글 100개 정도 써보고 이야기를 더 나눠야 된다는 거. 근데 지금 글 100개 정도의 그런 것도 안 써보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. 네. 이 테스트를 하면서 이걸 글을 써보고, 아니면은 글 100개를 써보고 나서 얻은 거 가지고 뭐 테스트를 해보고. 근데 지금은 글을 좀 더 많이 써봐야 된다. 근데 이게 예전부터 조금 더 계속 써봤어야 되는데 안 쓰고 지금 멈춰 있는 거죠. 2주 동안. 2주 동안이면 그래도 3일에 한두 개씩은 썼어도 4개 이상은 썼을 텐데.
1시간 반 만에 두세 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8시간이 걸려서 제대로 된 거 하나를 써보는 거. 저희 커뮤니티에 최근에 수익 인증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 링크를 댓글에 남겨놓을게요. 그분 거 보면은 1년 동안 글을 안 썼대요. 1년 동안 글을 안 썼는데 여태까지 계속 70만원씩 들어오고 있다는 거. 그분이 글을 쓸 때 진짜 한 6시간씩 걸렸대요. 한 글 하나 쓸 때 정성스럽게 그렇게 쓰다 보니까 1년이 돼서도 지금 계속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수익이 나오고 있다 얘기해 주셨고,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이런 게 아닐까. 1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연금 받고 있는. 그래서 그분도 그래도 최소 30개는 쓰실 거예요. 제가 알겠습니다. 일단은 좀 더 글을 많이 써보시길 바래요. 스타트도 중요하고 영어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해. 이 둘 다 빼놓을 게 없어. 저도 처음에 할 때 똑같이 글 쓰면서 이런 연구하고 모임 나가고 했어. 절대 이 기본적인 건 놓지 않았어. 그러니까 글 쓰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은 써야 한다. 분명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. 처음에는 아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 되게 많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있을 거고 나 자신을 믿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가니님을 믿느냐의 문제였다면 이제 하다 보면은 나 자신을 믿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여기까지 봐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한 마음도 있고 절대 놓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항상 진짜 댓글 일일이 다 댓글은 못 들어 다 보고 있거든요. 네, 조금 댓글도 듣고 하지만 다 보고 응원하고 있으니까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 이번 주는 쓴소리만 하고 끝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이것들이 쌓이고 쌓인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재부님도 믿고 있고 지금 저도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믿고 한 발씩 나가시길 바라요. 기본적인 이 글쓰기 포스팅 같은 건 절대 놓지 마시고요. 그러면 분명 1년 동안 글을 쓰지 않아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사남부자 오만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